사람들이 문재인을 많이 의심을 하지. 왜냐, 너무나 행동이 느리니까 답답하고 어떻게 보면 음흉하다라고까지 할 정도로 어떻게 처벌할 수가 없다 이러는 거잖아. 그런데 문재인은 민주당을 배신할 수가 없어. 문재인은 민주당의 뿌리를 둔 사람은 맞아. 노무현이 만들어낸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를 자기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잘 알거든. 그렇게 이상한 짓을 할 사람은 아니고. 문파들이 자기네들이 진짜 문재인의 뜻을 아는지 모르는지 문재인의 뜻도 모르고 문재인을 지지한다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문재인이 확실하게 이재명을 밀면서 나를 지지하는 사람이라면 이재명을 지지해야지만 우리 민주당이 살고 민주주의가 산다. 이거를 문재인이 말을 해줘야지. 그런 메시지를 내야지. 그래서 모든 분야에서 깨끗하게, 정확하게, 두리뭉실하지 말고 다 확실하게 밝히는 그런 때가 됐다. 안 그러고는 주먹구리에다까지 어떻게 대충 넘어가고 해놓고도 안 했다 그러고 비밀투표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슬쩍슬쩍 도망가고 넘어가고 이러는 것들이 너무 많았어. 근데 이제 그런 거싹 없애버리고 무기명 투표라는 것도 없애야 돼. 웬만하면. 아니, 대통령을 국민들이 뽑고, 그게 잘못 뽑아도 우리가 인정을 할수 없이 가는 이런 세상인데, 잘못 뽑아도 그렇게 가는 거잖아. 그런데 국회의원 잘못 뽑았잖아. 그러면은 국회의원이 어떻게 뭐를 내세우고 자기가 국회의원이 됐는데, 뭐는 자기의 주장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는 밝혀가면서 해야지. 선거할 때에는 막이 소리 저 소리 해놓고는 지금 딴 짓을 하고 있는 자기가 공약을 할 때에는 국회의원 되려고 무슨 소리는 못해 해놓고는 뒤에서 딴짓 하잖아. 민주당 국회의원이 아니라 국힘당보다도 더 비열한 짓들을 하잖아. 그런 걸 보면 민주 당원들이 정말 잘 가려서 뽑아야지. 자칫 잘못하다가는 대충 뽑아놓고는 민주당이니까 뽑았다. 그런데 그게 민주당이 아니라 첩자였다.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제대로 이번에는 밝혀가면서 이번에 총선에서는 확실하게 총선 전에 이번에 가격표 찍은 사람들, 의심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경선을 통과하게 만들어서 자기의 의사 발표를 분명하게 하도록끔. 그래서 가결을 했으면 왜 가결을 했는지 어떻게 정당하고 자기 소신이 어떻게 맞는 건지 민주당과 같이 갈수 있는 소신인지를 밝혀야지. 그러지 못한 국회의원이라면 국회의원 자격이 없어. 자기가 왜 가결을 했고 왜 부결을 했고를 밝힐 수 없는 사람이라면 대충 비실비실 은근슬쩍 이렇게 대충 넘어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큰일 나. 나라 망쳐먹어.